처음부터 2,400, 1,200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따라서 바뀐 골이 됐잖아요. 예, 예. 아, 이게 일단 공모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구해서 뭐, 저기, 뒤로 50도, 50도 다시 내려와서 조정해서 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제 말씀은, 우리가 기정 예정의 규정이 잡을 때, 위에 도비를 2,400 쓰고, 밑에 도비를 1,200으로 썼으면, 이번 같은 그 추가 경정 그 지혜가 네. 없었을 거 아니냐. 3,200 공모할 때, 그렇게 내려왔는데, 확정되고, 이제 그 도비가 기울이 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공모물로 사업이 있어요. 예? 공모물로 사업. 220쪽 하단에. 예. 4,500이 진감이 됐는데, 지금 공모부로 사업을, 운영을, 어떻게든 운영을 하시고, 4,500이 어떤 집에서 진감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금공블록 사업이 원래 저소득층이라든가 실업자들에게 하위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말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뭐 청년이라든가 한부모 여성 장애인에게 좀 더 좀 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좀 그 공공 그 근로사업을 확대하려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취지는 이제 이해했는데 이분들이 그 분포가 되시잖아요. 이 어떤 공공근로를 하러 입시적으로 움직이시잖아요. 네. 대부분이 시내권에서 아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86명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150명에서 이게 그 읍면동까지 다 합니다. 꼭 시내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기존에는 외계 사업이 있었어요. 네. 읍면 마을까지 이제 그분들이 가셔서 마을 설립도 신청을 하셔서 이제 근접 지역에 네. 이제 공공으로 사업이라는 이제 준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마을의 현실들이 손이 못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이라고 하죠.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고령화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어떤 손이 가지 못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공공근로 사업에 준하는 유지 사업을 하기에는 좀 적으실 것 같고 네. 공공근로 사업을 좀 확대해 가신다라고 하면 네. 14개월 운동이 그리고 그 지역분들을 배정해야 되겠지만 예. 그거에 뭐 유재사업을 준하게 마을에 분포를 하셔서 전체적인 전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국민을 좀 해주셨으면 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지역사업 마치는 인재 창출 지원인데요. 이게 육천 지역 노사층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창출 참여 내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성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취지나 내지는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어떻게 인천시에서는 이게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이번에 스타벅 세라믹 기술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람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그, 훈련, 그 수료인원은 15명인데, 이번에 창업은 10명 했습니다. 10명 하고 매년 하는데, 이게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그 훈련을, 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관계를 좀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한 몇 년 정도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이게 그 19년부터 19년부터요? 19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하면 실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구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우리 한나 제가
22년 프로그램 실천만 해봤고요. 19년부터 행글로는 알고는 있는데, 제가 갈도록 이제, 네, 서면으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게 일제 탐출하고 창원으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추이나 내지는 변화나 이런 거는 어떻게 체감하신 게 있으신지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네. 그 전에는 교육노동부에 국가 공모사업에다가 작년부터 이제 도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 계속 그 조자특화 이제 그걸로 해서 지원사를 맞추면 공모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계속 같은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조자관련 창업을 대상하는 그런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해갖고 교육시키고 창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모집할 때 영상이 있거나 내지는 행사가, 예, 또 내지는 이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호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이게 지금 한 2개월밖에 안 되었고요. 네. 자세한 거는. 네. 저희 보고단 그 좀 세팅 기술원에 저희가 전반적인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대 프로그램만큼 이게 지역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여기에 확산 효과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유행규칙국도 이제 이 소문화재단 출연금 중에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 제일 많이 찾아나오는 그, 저기, 인건비 상승분 1.4%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 인건비 상승분 같은 경우는 1.4%가 아, 본회의 예산 전에는 그 1.4가 정해지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거나 이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들이 생활임금은 그 연초에 정하고요. 그 예산이 전년도에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 인건비 상승분이 그 중요한 게 네, 알겠습니다. 사회 공유 특징이라는 공유 지원은 7천만 원이 있어요. 예, 이거에 설명을 드릴까요? 그 사회 그 중청단은 사실 뭐 저희가 활동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미국 그 워싱턴 등에서 그 한국전쟁 유엔 참관국 그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땡큐 프롬 코리아 그라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그 유엔 참정국이 저희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 그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거기 가서 그 공연을 하는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그게 각 시마다 이렇게 그 출연할 때가 있나요? 아니면 2010년이 합창단이 나가게 있나요? 원래 합창단은 2010년이고요. 거기서 이제 공연은 따로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좀 그 어린이 합창단. 근데 이게 7천만 원이면 좀 큰 돈인데. 네. 이게 그 뭐야 지원 그 내역이랄까 이런 게 없이 그냥 7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저희 항공료하고 숙박 또 거기서 하는 비용인데 합창단이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이제 그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 그 음식비하고 이거 산출해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15명 그 항공권 아마 500만 원씩 지금 예상 나세요. 근데 그 합창단을 가면서 2010에 보탬된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가요? 의무적으로는 홍보 효과를 아니,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또 그 우리나라를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이웃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초청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2020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런 얘기가 전력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외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심 끝에 좀 지원을 또 합창단 어린이 그 소역 중창단이 뭐 이천에 그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또 저희가 각종 그 어린이 동요대회나 이런 데서 그 대상이나 최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계속 받아왔던 그 위상을 생각해서 외국에서도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0 위상도 높아지지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90년도인가 2000년 초에 2010 그 여학생들, 중학생들 그 합창단에 막 참가 들어오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50% 반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저희 딸과 그때 합창대회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반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부담을 용인 없이 그냥 전액 보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무슨 대회를 출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회 출전하는 말은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 아, 대회하고는 물론 그런데 아,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그 필요성이랄까 홍보 효과랄까 이런 게 얼만큼 느껴져야 될지 또 꼭 책정하여야 될지 책정돼야 될지 네, 궁금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 그 소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저희고 우리 2020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반대하지만 다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이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예술과의 그 신기를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김재영 회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여기에 세부 내용이 없어요. 보면 만약에 지금 보면 페스티벌 같은 거 이쪽 오픈 페스티벌이면 부총관이나 세부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냐면 사업 뭐 모든 그 추경이 있든 사업이 있든 간에 그 목적과 그 필요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걸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합당하냐, 추경이나 예산을 합당하냐, 그런 판단을 기준하에, 심의를 하는데, 너무 그냥 뭐 해서 그냥 뭐 행사에 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2005년 아트 페스티벌이 이제 지금 뭐냐면, 작가분들의 얘기는 이제 제가 봐도 수단 설명 들을 때는 뭐 2000분도 계시고 외지분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꼭 이걸 호텔에서 해야 되냐, 이런 전시회를. 왜냐면 우리 인천에 지금 아톨리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이거 전시장이 우리 여기에도 있죠, 지금. 이거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나요? 이거는 작품을 꼭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작가들을 모여서 그 외부 작가하고 이천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거기서 이제 그 토론도 하고 또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작품을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런 호텔에서 저 숙박하시면서 계시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죠. 거기에 이제 뭐 작가들도 오지만 저희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거기서 그 거기에 행사에 따른 그 일부 비용을 그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숙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거기 이제 하면 거기 이제 꾸미기도 해야 되고 뭐 작품도 이렇게 전체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제 말씀은 꼭 그래서 호텔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 왜냐면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남들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저 뒤에 보면 붙여놓은 건 이게 없던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저는 그 그걸 그렇게 갖고
캐시백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 다음에 지금 결단 나기에도 2002년 도자 페스티벌에 지금 진행이죠. 네. 지금 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금 이제 그 저희 시청 광장에서 그 광장 주변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이제 시청 광장에서 과연 시민의 연설을 들여서 시민의 축제를 한다고 하던 시민들이 보는 시점이 참 상당히 좀 저는 안 맞다는 것 같아요. 운주사고 부분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또 이것도 매년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다 올라오는데 이것도 9,9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올린 부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지금 서희 동해 합천단 공연 같은 경우에 물론 기재원 의원님이 좀 저기 말씀해 주셨다시피 했지만 저는 이제 이게 좀 좋게 볼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6.25 참전 그에 대한 그 방문을 두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통관이니까 여기에 대한 담내차가서 미국에 가는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2002년에서 상위 도시도 되고 또 유일하게 동요 박물관 같은 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2000 대기. 이제 벌리고 할 겁니다. 네. 네. 지금 2000이 있으면서 뭐 물론 그 시장적인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봤을 때는 외국에 저 우리 합창단들이 또 우리 2000도 아니지만 또 그 미래에 우리 그 뭐야 어린 그 학생들이 가서 또 미국에도 가서 무대에 선배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 이런 부분들 좀 잘 찾아내고 설명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민간사 사업보조비로 시작했어요. 네. 근데 민간사 사업보조비라는 얘기가 민간이 주관하고 또는 주최한 행사에 대해서 자반적 경비 단체 운영비를 제한한 사업비 보조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저희 뭐 소위 동영합전단이나 오픈 아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비를 네, 지출할 수 있는 운영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등 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연등 행사 같은 경우는 내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천만 원이라는 거를 추경을 올린 것들을 받고 또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좀 했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 뭐 개막식을 하고 기념법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네, 괜찮은데 갑자기 세대공간 콘서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연등 행사와 연관성이 좀 있는지도 그렇고요. 이 행사에 꼭 가수를 출연해가지고 저희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1월 71페이지 보면은 산사 음악회 추진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3,500만 원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고 나서 올해는 다시 이거를 다시 그 돈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고 또 삭감하고 또 일회성으로 또 올리고 이렇게 되는 예산은 좀 아니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행사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이제 그 축제 대회를 정말 하지 않으면서 그 연도행사 아까 산사음악회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산사음악회를 별도로 저희가 이제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삭감했고 저희가 연도행사에 이렇게 같이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주름해서 같이 그쪽에 대해서 후지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민간 동산 보존화 이런 거는 저희가 주체를, 아니 주관을 어색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주관을, 이제 저희가 뭐 시에서 다 주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행사 중에서는 민간에다가 이렇게 주는 것들은 이제 민간 그, 경상보조나 이런 데다가 좀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나중에 12월달에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경우는요, 예. 12월달 자체가 행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기독교 단체나, 그, 불교연합
연합회나 이런 데 그냥 그 우리가 예산을 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연두문화재를 다른 데를 찾아보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문화재단 같은 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차라리 저렇게 해서 시민들이 함께 네. 행사를 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지금 나온 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합회에다 주고 그 저희가 기초 연합회에다 주면 나중에 성장을 그렇게 다시 주면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거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저희가 건의로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달라들을 다 예산을 주고 행사를 추진하면은 그 다음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가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제가 정부는 꼭 그렇게 좀 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 조금 고민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세대 공감 홍보 같은 거 좋긴 하지만 이게 연금회사와 가능성이 있는지 그 생각해서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산사 음악회가 상담된 이유가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에 신청한 네. 걸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콘텐츠를 굉장히 아주 좋게 보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산사음악회 하는데, 그 불교연합회 측에서도 산사음악회를 여러 특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한테도 사학교 지도를 주신 거고요. 따뜻한 거보다는 연등행사와 같이 해만 시간이 좋고 훨씬 크기 때문에 흡수해서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컨텐츠가 너무 그 행사도 너무 대형화하거나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대신 그냥 이렇게 심리 속으로 들어가서 특색 있게 고유한 이런 컨텐츠를 갖고 축제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산사음악회는 그 산에 있는 그 산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음악회가 있어서 굉장히 그 차별성이 있어서 저는 아주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 번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보면 272쪽에 보면 2000 그 오픈하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종합 시각 예술 차원으로 그 추진한 내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사업 기간을 특별히 지금 보면 한 5일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수초에서 수시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이렇게 네. 기간이 5일 정도 이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반박하지 않으세요? 예, 하여튼요 아까 그 작가들의 귀여운 말씀을 작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가분들이 오셔서 호텔 비용,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저쪽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해야 되는 사항은 사실은 호텔의 객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거기에 시각적인 예술을 가미를 하는 거고요. 거기 미술품이나 전시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그 호텔의 그 객실에 그 상황을 활용을 해서 제가 새로운 시각의 예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서 오신 그 작가분들과 이천에 있는 분들도 같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공연도 참관도 하고 팀업했다면서 또 새로운 그 조각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연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천 그 조각 국제주거 심포지엄에서 있던 그 작품들도 활용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5일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또 이것이 단지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홍보를 하면 기천에 와서 이것을 보고 느끼고 또 참가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 사업 기간이 이렇게 그 5일이어야 될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전시나 내지는 공연 이래서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이걸 그 매체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떤 생활형 이런 예술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이번에 이제 장소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뭐 지역이니까
추가로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이 그 호텔에 대한 컨셉이 있죠. 예, 그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공간이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이번 이 그 페스티벌에 담는다고 하면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그 인천 열밤 나들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2002년에 도전 페스티벌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 기본적인 그 사업의 취지와 그 기간이 이틀이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정책팀장 홍인동입니다. 예, 이거 지금 시행축제를 사실 이제 행사명을 이렇게 2층 별밤나들이라고 지금 같이 읽어 쓴 것이고요. 도자기와 이런 것이 결부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7년, 말이 되는 순서에 7년으로 갈 예정이라고 예, 지금 그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그 2022시가 사실은 벤처를 제안해서 저희가 예, 제시자는 본인이 예, 그냥 주관을 하겠다고 했던 것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2012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술과 결부되고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틀이라는 것을 굳이 고집을 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 청년과 또 맥주 또 치킨 이천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한번 이 관광 상품이나 상품화도 하고 젊음이나 이런 것을 마켓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불어넣는 그런 에, 행사로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많은 고민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튼 그 축제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축제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또 인천 청년 회의소가 만약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청년이라는 어떤 이 컨셉을 탄탄하게 가져가서 굉장히 차별성 있고 임팩트한 축제를 시도하는 차원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노하우나 레드를 이런 게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요. 다른 데 그 한국인을 지금 잘 운영되는 곳에 저희와 2007씨 같이 네,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고 네, 의원님들도 많이 받았죠. 수동 좀 해서 제가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어린이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맥주도 2000의 기업이 있고요. 치킨 계약이 2000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풀어낸다고 하면 그 좋은 축제도 잘 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굉장히 그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좋은 행사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거의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희동의 합창단 공연 지원에 대해서 지원 근거 조례는 어떤 걸로 찾아보셨는지. 저희 그 저희가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검토를 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이 동요 도시 2000의 유산을 국악도시로 판단을 했고요. 또 이게 세계적 행사에서 그 저희가 이제 각종 언론에 이런데 이제 그 홍보를 하게 되면 2000에서 유산 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이제 상승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검토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을 했고. 네, 그 말씀해 주시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 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좀 챙겨서. 네, 제가 잠깐 보고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2020 동요 지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 2000 오픈아트 페스티벌의 내용, 사업 내용을 보면 야외 조각전이 있어요. 이 야외 조각전의 예산이 이 지금 9,5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드립니다. 본사 예산으로 무슨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9,500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야외 조각전에 대한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설치, 단지 이전하고 이러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것이 투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분야에 지금 뭐 한번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저희가 국제조각 심포지엄이 있잖아요, 항상. 네, 그 사업 내용에 우리가 지금 중복되는 사업 말고 다른 아이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김영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25 한국전쟁의 참전국에 저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어린 합창단을 보내는 건 참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선 질문할 때 참전국이 어느 지역을 갈 건지 결정이 됐나요? 지금 여기는 미국으로 참전국까지 오는 거죠? 네. 미국에서 이제 공산을 하고 이렇게 미국 동부 워싱턴 그쪽으로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다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들을 위한 또 그 합창단의 수상을 한 경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전에 그 수상을 하고 또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이 또 있지 않나요? 어린이, 여기가 특색 있게 저희가 뭐 합창단이 뭐 이렇게 성인들도 있고 뭐 어르신들도 있고 많잖아요. 특별하게 어린이 합창단은 소위 중창단이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 대상도 받고 이런 건 유일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초롱초롱 동양교라고 있잖아요. 그 저희가 대외적으로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2000시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그 전국대회든가 이런 데서 가장 이상 반영을 해서 또 저희가 이제 그 한국 동문협회에서도 여기 추천한 거고 또 이쪽에서 요청도 했고 또 그쪽 그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도 좀 그 서해 중창단 이렇게 참여했으면 그런 신앙을 해서 서해 중창단을 선정했습니다. 그 초록초록 동양학교도 전국 참자 동요 부르기 대회에서 은상 장려상 수상 기록이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이번에 그 세계 합창단 대회에서도 노래를 했고 네. 여러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어른들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끝과 희망을 키우는 건 맞아요. 그래서 참전국을 가는 거는. 근데 그 부분에 또 다른 어린이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7천만 원에도 큰 예산으로 어느 한 합창단에 15명의 인원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뭐 여러 경로를 넓히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그 다른 단체, 그 합창단에 있는 일부분의 학생들이라도 같이 좀 그 경력을 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기에 관심 있게 그 서해 합창단이 가는 건 좋지만 다른 합창단이 거기에 참여를 못하면 거기에 또 꿈과 희망이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감안하셔서 좀 깊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축제나 행사가 위축돼 있다가
많은 행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는 참 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코로나 이후에 그 한풀이를 하는 것처럼 하는 그 행사는 조금 자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75페이지 동면 도자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그 신변도의 전역. 이건 수용기에서 뭐 12월도 계산했고, 시설 부대에 철도 2200도 계산을 했어요. 그럼 설명을 좀 잘 드리겠습니다. 이걸 75페이지. 2900 홍보마켓팅. 아, 홍보마켓팅. 예, 신변도의 전역. 예, 저희가 이제 신금 도현청이, 신금이, 저희가 도자를 대표하는 게 뭐 신금이면하고 그 삼동 이런 데 대본적 신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금 역사도 신금 도현청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에 도자기를, 저희 청을 대표하는 도자기를 제대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지 않아서요. 저희가 이제 홍보시설을 거기 설치를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서 화면에서 보고 이랬는데, 거기에 따른 이게 이제 뭐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시설과 그 관리에 따른 그 예산을 그 세운 겁니다. 그게 7개월 405만 원씩 나가면 어떤 목적으로 나가요? 7월이요? 7개월에 405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어떤, 조성은, 요금성은 어떤 걸 조성한다고요? 그 전기요금하고 또 요런 거에 대한 겁니다. 그 7월, 저희가 이제 조성해보 나면 올해 7월 되잖아요. 내년도에 또 이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뭐 도자 이미지 공간이라든가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저기 화면 이런 걸 좀 만들어, 그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이거 405만 원을 매달 405만 원을 지출을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조성 비용이. 네. 그런데 하나는 이제 2200만 원은 남은 일회성으로 조성한다라는 취지의 네. 내용이에요. 아, 그거는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건강과 운동입니다. 제 시설은 그 영상 정보 장치가 있어요. 모니터 한 75인치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영상 정보 장치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7개월은 저희가 사업을 5월 달부터 이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예산하면 약 한 7개월 정도 되고요. 당초에는 저희 그 신근 도현천역에 어떤 시설 전시공부실을 사재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공간적인 제약, 뭐 여러 가지 그 코레일과 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도자기 홍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 얘기는 일회성 2,200은 예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나가는 게 425만 원을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달. 아, 이게, 여기 보시는 405만 원은, 저희가 코레일의 신금역에 한 12평방미터 정도, 1평 정도를 제 공간에 쓰거든요. 근데 그 공간 임대비가 뭐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400만 원이 되는 거고, 정규금은 이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벽에 그냥 벽에 붙여놓은 걸 405만 원. 그게 그 코레일에 보면 그 임대비 성격이지만 사실 이제 강국의 성격이거든요. 이게 그 어느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보면 그 여기 예를 들어서 신면동 말고 이제 도심에 있는 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국이가 사실 여기 훨씬 비싸거든요. 이거는 그 개찰구에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아니면 그 입구 들어가서 그 정면 쪽에 보이는 정면 쪽에다 설치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을까? 상당히 은행적인 2000여 하고 있나요 지금? 2000여는 안 해본 걸 알고 있습니다. 신금 여기라는 승리적 의미에서 하신다는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제가 한번 해보고, 예. 예. 그, 예. 시공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없으면, 그리고 장비를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장비이시네. 예? 저희 장비이니까 뜯어보자.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건 임대비 광고비 형식을 내는 거니까, 만약에 저희한테, 철수를 하면 그 비용은 다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한번 저희가 운영해보고, 효과가 좀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보고 한테는 큰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산동으로 세라믹 아파트 6쪽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그 다산동 아파트 6교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도 됐지만 또 시각적으로 볼 때 이미지가 좀 그때 그 도자 그 6교 그 저희가 안 나가지고 그거는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시민들한테 의견도 좀 받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안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좀 할 겁니다. 저희가 그 거기에 좀 이지만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굉장히 좀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서요. 개선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외부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국도 3호선 있잖아요. 네. 시도 3호선이라고 지금 이제 부르는 데를 그 육교가 그 가상고등학교 앞에서 저쪽 식당 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있잖아요. 안에 학교 내 아니, 아니, 아니 도로에 이렇게. 아, 네. 네. 그 아, 시도 오케이. 3호선에 이렇게 그냥 그 저기 육교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목소 방사능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네. 하장성 건축 용역 부분이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남북 규정 발전 차원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특별히 개발 사업을 유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송호수는 도시가의 계획으로 지구단위 결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공동개발방식으로 민간이라든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좀 매진 참 그 경과인에 이런 건 좋은데 지리적으로 좀 이렇게 약간 그 외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지구단위의 변경을 하면서 그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그 용역 그 할 때 이제 그 공영으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서 이 시설을 좀 유치해가면서 할 거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용역을 실시를 그때 이제 한도 한 오래돼서요. 벌써 한 10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인간들이 이렇게 좀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일단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뭐 꽃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목, 가로수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메타세컬 같은 거 심어서 그 가로수 길을 만들고 주변에 좀 이렇게 계절별로 저희가 꽃은 뭐 빠르면 뭐 3월 말서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는 보통 이제 심하게 피잖아요. 그런 거 주변에 저희가 개발을 잘할 때는 전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야지 관심을 갖고 개발이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예약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지구 단위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예. 10년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명을 지금 그쪽에 해놓은 거 있거든요. 네. 그것도 10년 전에 했는데 이미 타당성이나 내지는 용역은 다 절차를 거쳐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는 조금 이게 이제 그 그때는 그 거기 승마장도 들어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경하기 전에 좀 그 어떻게 개발 방향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전부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기서 용역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개발 방향을
구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려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10년 전에 이미 용역을 거쳐서 20만 평 진단의 계획으로 계획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그 절차를 했고요. 네.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저희가 뭐 승마장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민간에 이렇게 돌을 했는데 누가 나타나야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래도 거기가 처음에도 뭐 경관은 좋지만은 입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진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개발을, 시에서 전체적인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리스가 딸고 해서 저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시설로 좀 거기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런 거로 좀 그 전체적인 그 계획을 좀 수정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거기서 이제 민간이 개발할 거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그 지구단위 켜면서 이렇게 구역마다 무슨 무슨 시설 무슨 무슨 시설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이 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그게 반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좀 설정해서 이렇게 나가를 여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용역을 하시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이 실효성 없었던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 나름대로 계획대로 개발하려고 했던 시의 의지가 문제였습니까? 시의 의지, 그게 이제 시의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입지에 그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서로 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용역에 대해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타당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 10년 전에 했던 용역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 그 사실은 여기 이제 가장 중점이 제가 알기로는 승마장으로도 뭐라 알고 있어요. 승마장 이렇게 두면은 사람들이 그 많이 올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013년에 이제 승마장들이 여러 군데 생겼고 저희 생각에는 그 주변이 정말 그 경관적으로 첫 번째 시설보다는 경관적으로 굉장히 꽃이 많이 피고 또 꽃이 이렇게 피면 열매들을 지는 나무들을 이렇게 많이 하면 꽃이 많은 데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주변 경관은 그렇게 조성하고 안에다가 시설물들을 배치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때 시민들을 많은 의견을 좀 반영해서 그때는 이제 시나 이런 데 주관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시민들이 좀 원하는 시설로 좀 이렇게 좀 계획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1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사실은 그 승마장이라는 이런 여건을 놓고 볼 때 사실은 국제 승마장이나 이런 위치보다는 뭐 승마 시험을 하거나, 예, 그 뭐 일종의 어떤 회원님처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거나, 내지는 승마 시험이나 이런 시설이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맞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저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튼 지금 보면 남북균형 발전에서 또 그쪽에 성호호수 주변으로 해서 계속 지금 나름대로 주차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호호수는 또 지금 수상행정사원이나 뭐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용역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0년 전에 용역의 실효성이나 의지나 이런 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용역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안 할 수도 없지만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 절차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 이런 부분이나 지역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피드백으로 들어가야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장님, 의원님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그 의견 잘 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이번 타당성 그 검토 이런 걸 할 때는 하여튼 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그 잘 반영된 그런 개발 방향으로 이게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정말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으로 실효성이나 시의 의지를 감안하셔서 이번에 적극적인 그 필드백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있고 또 시의 의지가 관찰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